거의 식사는 여기서 하죠. 국룰이죠? 이게 다 그거죠. 아, 저녁 반찬들? 네. 그럼 일단은 자기소개를 네. 짧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지금 제주시 이호동에 살고 있는 강성재라고 합니다. 하, 성재님. 네. 반갑습니다. 아, 저 그리고 자취남의 두 번째 출연이에요. 어? 어떡해요? 제가 예전에 Q&A 한번 한적 있잖아요. 제주도에 오시나요가 출연이 됐어요, 거기에. 아,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 출연하는 분은 진짜 없는데? 진짜 네. 없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요. 요리를 하시는? 네, 요리를 하긴 하는데 저희 식당 요리밖에 못하는. 아, 식당에 최적화되어 있는? 네,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요리사신 식당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례 맞는다면 어떤? 갈치조림. 아, 그러면은 제주 도민이신 건가요? 네, 저는 오리지널이고 서울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다가 지금 여기 다시 제주도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딱 30년 살았네요. 와,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은 굳이 따로 나왔을 것 같지 않은 아,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죠.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아, 그래서 그냥 이제 한 300만 원 들고 서울로 갔죠. 아, 그때 서울 어디 사셨었어요? 맨 처음엔 친구네 집 구리에. 근데 또 거기가 신혼집이었어요. 아, 어 잠깐. 어, 눈치가 심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애가 4살이었나?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엄청 빡세죠, 엄청 빡세죠. 최대한 빨리 나와야겠다. 네네네. 바로 옆 고시원에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 네네. 거기서 1년 반을 살면서 중간에 신사동으로 이제 회사를 이직하고 이제 지내고 지내다가 유지가 힘든 거예요, 너무. 월세 내고 밥 먹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죠. 네네.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은 제주도에 살다가 네. 서울에 잠깐 갔을 때 뭐 다르거나 좀 이런 게 조금 있었나요? 특징이라던가? 일단 제일 큰 게 대중교통. 아, 지금 렌트카로 네 왔죠. 네.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하셨으면은 중도에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간절함, 치열함. 아, 저도 출근할 때 그 승부욕과 치열함. 와, 어떻게 해서는 타야 된다 이거를. 분위기에서 좀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부담감은 전혀 안 가. 아니 그 부담감은 제가 갖는 거예요. 아 저도 지금 너무 요즘 영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조회수 이번에 쓱 봤어요 이번에. 일단 여자 남자 기준으로 봤거든요. 어, 그렇게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라서 남자라서.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네. 네네. 텐션은 확실히 여자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텐션 좋아요. 지금. 아. 제가 여자가 된 기분. 제가 아니 다른 네. 지역에 사셨던 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주도만에서 산다는 게 뭐가 좋은지. 제주도 하면은 바다죠. 오른쪽으로 고개 돌면 이겨우 바다가 있고 왼쪽으로 고개 돌면 한라산이 있고. 아 그럼 여기 사시는 이유가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순전히 직장 때문에 여기 네. 이제 계속 살고 계신 건가요? 거의 그게 90%죠. 식당은 이쪽에 취직하고 바로 옆에. 아 차로 한 5분? 아 그래요? 굉장히 네. 가깝네요. 네. 그럼 이 동네의 장점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투룸? 네, 투룸. 여기가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는 그건 못하죠, 여기서는. 맞추는 건 아,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저 그래도 오늘 네 번째 촬영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월세인가요? 네, 월세. 월세. 보증금이 진짜 낮더라고요. 네, 보증금 엄청 낮아요. 제가 이때까지 네 번째지만 제일 높았던 데가 300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200. 200? 그래. 이게 현실적인 금액 아니야? 누가 아, 생각해도? 네. 서울은 네. 500도 없어요, 이제. 그니까요. 기온 천지상인데, 네. 어쨌든. 200. 어, 200. 200 달라붙지도 않네. 200에 40? 45. 45? 네. 200에 40. 관리비 없고. 관리비 없고. 네. 아, 그게 장점이에요, 이 집에. 전기세 가스비는 따로 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다녀요, 위로. 아! 그래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6, 7, 8, 9 전기세 지원이 나와요.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5만원씩. 아. 총 2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면 1년치 써요. 그러면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네. 소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사는 거는 조금, 어때요? 불편하거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저는 솔직히 비행기 소음보단 도로다 보니까, 아. 자동차 소음이 더 심해요. 근데 전기세는 나온다. 오. 꿀? 네. 그래서 이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네. 바로 화장실이. 네. 이 집 구조가 조금 이상해요. 네, 현관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슬리퍼가 네, 바깥에 역시... 현관에 있네요. 네, 불편한 거는 항상 이 턱을 넘어가야 되고 멀어요, 화장실이. 그리고 신발을 뭐 이게 불편하고 하여튼 벗었다 신었다. 근데
이 집이 방이랑 확실히 나눠져 있으니까 그건 좀 좋아요. 그럼 여기가 다 해서 몇 평 정도 되죠? 여기가 한 11평이라고 얘기하던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취남님 채널 보면은 10평, 11평은 와 넓다 이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화장실을 좀 먼저 네. 찍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집 컨디션이 보니까 다 되게 괜찮아요? 네. 한 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있는데 아, 나 이거 물어보고 싶었다. 제주도에서도 살아보시고 네. 이제 서울에서도 살아보셨잖아요. 네. 근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서울 삽니다.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만약에 술을 먹는다 쳐요? 그럼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맨날 똑같은 곳에서 놀고 똑같은 곳에서 술 먹고 똑같은 친구들이랑 먹고 아 맨날 그게 루틴처럼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방문드렸던 세 분은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 네. 오니까 제주도 살고 싶다라고 아, 세 분 다 선택을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주도 분은 서울 가서 살고 싶다를 네. 선택을 하셨어요. 네. 저는 양쪽 다 살아본 입장으로서 네네. 재미는 더 서울이 있다. 아 재미는 서울이 있다. 네, 뭔가 사는 느낌이 더 난다. 저희 화장실도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저희 집은 일단 네. 비싼 게 없어요. 아 이제 뭐 제품이라던가 이런 거. 우리 집은 거의 다이소와 쿠팡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 저희 집도 그런데? 보면은 뭐 일단 이케아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아 그래갖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가구나 이런 걸 네.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의자를 사고 싶은데 배송비가 13만 원인데 네. 또 나중에 저희 집에 저기 2천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네. 배송비가 8천 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일단 보여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이 넓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오,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10평대 집 치고는 되게 굉장히 네. 넓은 편이죠. 신발장도 이렇게 다 있고 신발장도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 아 이거요? 족구화. 아 족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족구도 그게 있나요? 포지션이 있나요? 포지션 있죠 당연히. 저는 토서였어요. 토스를 세터라고 하거든요. 아 그 배구에서도 세터처럼? 네. 아, 극한 네. 직업이죠 그게. 아 왜요? 진짜. 모든 탓을 세터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아. 롤에서 정글 탓 하듯이. 아 롤을 좀 정글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니까 집이 방 하나 있고 여기가 거실은 없고 주방? 그리고 저쪽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일단 방을 조금 네.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작은 방인데 네. 작은 방 겸 침실. 네. 소파를 안 쓰고 그냥 요를 쓰시네요. 네. 일단 원래 지금 매트리스 깔아놨는데 네. 이거 없이 몇 달을 살았어요 제가. 매트리스가 없이? 그냥 뭐 귀찮고 사는 게. 이게 다 본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애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 센스맘? 네 센스맘 곳이고 단점은 있어요 이게. 뭔가 생활의 높이가 낮아진 느낌? 아 너무 좌식이 되어버린다? 이런 건가요? 시선이 다 아래로 가잖아요. 아 여기 높은 책상을 못 놓겠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이제 살짝 보면은 여기는 대부분의 뷰가 이런 뷰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 여기는 근데 뷰를 찍어도 어딘지 모르지 않을까요? 거의 몰라요. 네, 거의 좀, 모를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한번 보내줬거든요. 네네네. 저희 애월인 줄 알더라고. 아. 그리고 이제 쓱 돌면은 여기가 주방 겸 복도 이렇게 있고 여기 냉장고. 네. 냉장고를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아 맛집 이거 얘기 안 했다. 유일한 맛집 제가 인정하는 프라닭. 아 프라닭? 네, 지금 이게 44번째쯤. 와 그렇구나. 제가 맞아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배달이 안 된다. 아 맞아요 이 동네도. 아 배달은 되는데 네. 항상 추가 배달료가 많이 붙는다.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살짝 열어보면은 네. 냉동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해 드시나요? 네. 이것도 저희 집에 밥통이 없어요. 아 식당에서 싸온 밥. 아 마지막에 이제 오! 마감할 때. 아 좋다. 어차피 이제 남으니까. 네. 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건 노브랜드 데리야끼 닭꼬치인데. 아 20개,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20개짜리인데 제가 이게 나눠놨거든요. 아 되게 맛있어요 이거. 뭐 투다리 꼬치 먹을 바 이거 먹는 게 훨씬 나아. 진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뭐 없어요. 술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근데 그 드시는 게 진짜 확실하네요. 네. 얘랑 얘. 예. 네. 얘는 쿠팡에서 하고 네네. 그리고 요거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건데 6천 몇백 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루틴하게 매일 같은 게 항상 있을 것 네.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전 단골이 많아요 어딜 가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제 주방? 네 주방인데 크다. 네 되게 넓어요. 엄청 크네요. 네. 살짝 좀 열어볼게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진짜 많네. 쓸데없이 많아요 수납 공간이. 근데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아, 그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이거. 아. 열받아가지고. 아, 왜요? 아, 물이 안 끓어요.
아, 좀 느리기 네. 하니까. 중코나 어디 가서나 그때나 쓰고. 제 인생에 다시 인덕션은 없지 않을까, 이제. 혹시 분리수거 얘기도 다 들으시고 오셨죠? 응? 아니요. 제주도 쓰레기 버리는. 아, 그거 못 들으셨어요? 뭐가 달라요? 아, 그거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요일마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달라요. 캔, 종량제, 유리. 는 일주일 내내 버릴 수 있고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플라스틱, 화목토 종이, 아... 목요일, 일요일 비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와, 아니 이게 그건 제주도 공통입니까? 제주도 전체. 이게 시행한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시행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관광객 쓰레기를 아... 막 버려버리니까. 아, 근데 만약에 내가 2박 3일 머물러요 그럼 내가 비닐을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저희 식당에 버리고 가죠 나쁜 놈들. 처음에 엄청 반발 심했죠 그게. 지금 이거 비닐 쌓여있는데 일요일에 못 버려가지고. 그쵸 맞아. 이런 건 또 하루를 일주일 내가 놓쳤다 그럼 계속 네.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아, 그리고 또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몇 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루팅이 안 맞으면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아... 기사를 쓰레기 줄었다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아... 초반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 네, 그래서 네. 쓰레기가 줄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들어와서 느꼈는데 스포츠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 네, 같아요. 굉장히 좋아했죠. 이게 혹시 족구 그런 거예요? 네, 족구 저희 유니폼. 궁금한 게 더조가 뭡니까? 저희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그때 김정민이랑 프로게이머 선수가 더마린이라는 아이디를 썼거든요. 더가 들어가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서 또 그때 유행했던 게 그때는 선전이죠 선전. 아. 용가리 마지막에 용가리 그 심형래 용가리 네. 그 치킨너겟 같은 거 하면 더조 하면서 불 붙거든요. 아. 용감을 받았죠 거기서. 그래서 거의 한 20년째 쓰고 있는 더조. 어딜 가서 이 아이디 보이면 저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임이나 네. 컴퓨터 하면서 이제 옷방에 네. 조금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굳이 컨셉을 나누면 여기가 약간 동적인 방. 적인 정적인 방. 왠지 저기선 떠들면 안 되는 느낌이고 여기 오면은 뭔가 저도 약간 에너지가 있는 그런 방이 되더라고요. 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나누는 분은 또 처음 뵙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게임 하시고 네. 이거를 아까 틀어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아, 다 봤죠, 이거. 와, 이거 이렇게 끝까지 보기 진짜 쉽지 않은데. 와, 이건 진짜 쉽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게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까 말한 2,000원짜리 아 여기가 지금 노래예요. 이 벽 안에가 곰팡이 비슷한 거여가지고 살짝 네. 보이시나 이런 거? 아 그러네. 여기는 완전 새하얀색이면은 네, 여기 안에는 노래 아... 보면 이 자취나무님 보고 배운 거예요 이거. 뭐 액자로 가린다 뭘로 가린다 하더라고요. 굳이 액자까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도 없고 이게 하나에 2,100원? 해서 제가 10장을 구입했는데 네. 배송비까지 3만원. 아 그리고 여기가 옷방. 예, 네, 옷방? 예. 네. 한 장만 열어보도록 네. 여기는 약간 무거운 옷들. 아 되게 단어 선택이 되게 좋다. 겨울옷 이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막 입어도 되는 편한 게 입는 네, 당장 찢어져도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옷. 아... 뒤에는 텔레비 있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TV 보실 때는 네, 살짝 치우고 밥 먹을 때 라디오스타 한번 보고 거의 식사는 여기서 하죠. 국룰이죠? 이게 다 그거죠. 아, 저녁 반찬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는 보통 뭐를 하시네요? 씻고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자취나무 보고 이것도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아, 그치. 그 다음에 웹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웹툰을 수십 개 보는데. 아, 그래요? 딱 여기 11시에 마무리를 하고 11시에 딱 저기 누워가지고 아 저기 이제 11시에 이제 다시 저 길로 이제 가시는 거구나. 11시 10분부터 웹툰 보고 유튜브 조금 보고 이제 자고. 아... 아 저 그리고 웹툰에 이번에 두 개의 베스트 댓글 됐거든요. 아 거기에도 더줘요 이름이. 아 그래요? 그거 접니다 그거. 뿌듯?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선정리 이 선이 바닥에만 없어도 이게 여기가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멀티탭 다는 거 많이 고민하신, 아, 지금 테이프 다 떨어졌네. 꼬꼬핀으로 단 거예요, 이거. 아, 꼬꼬핀으로도 이걸 달 수 있어요? 네. 모든 멀티탭에 여기 구멍이 있을 거거든요. 아, 오, 그러네요. 그래, 요거잖아요, 요거. 네, 그래서 꼬꼬핀 간격 맞춰가지고, 보면 뭐 몬스터 젤 막 이런 거 붙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구입하기 싫으신 귀찮은 분들은 그냥 다이소 가서 꼬꼬핀 산 다음에 이거 하고, 네. 선은 그냥 여기 붙여버리면 돼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정리법인 것 같다. 네, 진짜. 네. 꼬꼬핀을 굉장히 잘 활용. 네, 요 꼬꼬핀이고, 전부 꼬꼬핀이에요. 헤드폰, 이제 위에 옷 저것도 진짜 너무 좋은 네.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촬영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어떠셨어요? 또 촬영을 해보시니까. 아,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한 10분은 나올 것 같다. 그건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일단 제일 놀란 게, 토박이들이 신청 안 했다는 거.
놀라우면서도 약간 예상은 했던 제주도 사람의 약간 인식이 개방적이지 않다 이런 거에 주위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자취남이란 채널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나 시간이 걸렸거든요. 신청하고 여기 촬영까지 그 한 달 동안 이 자취남이라는 게 저한테 한 삶의 등대 같은 그 한 달 동안은 저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준 것 같아요. 아. 제가 약간 번아웃,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거를 좀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가 되게 해준 채널이 아닌가. 했을 때랑 결혼한 후에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 어머 너무 많지 너무 많지 되게 예뻤거든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변기를 내리냐 마느냐. 저희는 그래서 조율을 했어요. 어떻게 해? 여자가 들어갔다 나올 때는 뚜껑을 올리고 나오고 남자는 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사실 가시 거짓말이야. 문어인가요? 네. 금방 잡아오는 거. 아, 방금 잡은 와 바다 같은 수족관이 쩐다. 엄청 기네 이게. 와. 지금 이 꼬리가 한 이만큼 있을 거예요 잡힌 거.